여러분 안녕. 제가 여행만 가면 면세점 가서 뭐 사셨죠? 여행 가서 뭐 사셨죠? 너무 많이 물어보시길래 산 거 싹 다 보여드릴게요. 출발. 그나마 에르메스가 면세점에 물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방은 당연히 볼 수가 없고요. DP만 해놓은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가서 요게 있더라고요. 지금 언박싱 같이 하려고 제가 끼지도 못했답니다. 상갈 링이에요. 이거 완전 클래식템이라서 끼고 있는 사람 주변에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꼭 이래요. 이래. 나 그거 사고 싶었는데 물건이 없어. 반짝반짝 블링블링하죠. 역시 반지는 새 반지. 에르메스는 가서 있으면 사야 되는, 없으면 너무 실망하잖아. 갔는데 어머 있잖아. 그래서 샀습니다. 골드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버랑 골드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버 가격이 정가가 매장가 76만원이에요 그래서 4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어. 지금 달러가 많이 안 좋아서. 골드 가격은 정가가 337만원이란 말이에요. 실버를 사는 게 맞다고 본다. 골드를 살 거면 다른 브랜드들 선택권이 많은데 샹달은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으로는 실버가 예쁘더라고요. 골드는 더 이거보다 작고 볼륨감이 적습니다. 아 근데 실버를 관리 안 돼서 나중에 까매질까봐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오히려 계속 끼고 있으면 까매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스크래치는 많이 나겠죠. 잘 산 거 같아요. 괌은 섬 전체가 다 면세잖아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없어서 거기서 사온 거. 원래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에토포 컬러가 딱 있길래. 그쵸. 초가을까지 충분히 신을 수 있죠. 에토포 컬러 같은 경우는 가죽이 달라요. 엡손 가죽. 카프스킨이 아니라서 좀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 대신 약간 딱딱한 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르메스 샌들의 기본은 오란이에요. 오란. 근데 오란에서 굽을 5cm 달면 오아시스가 됩니다. 오란에서 스트랩을 달면 그게 또 산토린이에요. 착용감은 제가 신어본 결과 오아시스가 제일 낫더라고요. 요거는 좋아서 제가 벌써 세 켤레째 샀습니다. 정가가 115만원인데 달러가 너무 안 좋으니까 US달러 835달러니까 114만원. 오래 신으면 되겠죠? 자, 구찌 립 제품입니다. 이 제품 워낙 유명하긴 하죠. 빈티지한 이런 감성 그리고 이런 구찌의 감성. 이 구찌 보면은 여기에 25별이라고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직접 선정한 거에만 이게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구찌에서 가장 시그니처 컬러가 골디 레드거든요. 이 레드 컬러가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레드 컬러가 고추장 같으면 안 되고 텁텁하지 않아야 되고 맑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짜 맑더라고요. 발색도 좋으면서 립밤처럼 쫙 발리는 느낌. 레드 컬러에 가을 저녁에 노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쿨톤이나 웜톤이나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레드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컬러가 딱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예쁘다 얘. 진짜 맑게 올라가네. 진짜 맑아요. 여러 번 덧대도 맑음이 안 없어져요. 이거 화사해졌어요. 확 올려주는 게 있죠. 와 컬러 너무 예쁘더라. 손에 바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입술에 바르니까 와 그 느낌이 확 살면서 와 이 컬러는 진짜 선물해도 너무 괜찮겠다. 그러니까 누가 발라도 괜찮은 컬러? 면세점 가면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게 립이잖아요. 근데 뭘 한번 사볼까? 완전 추천. 그리고 가격이 면세점 가가 너무 괜찮아요. 백화점 가면 63,000원, 면세점에서 29,000원. 백화점 못 가겠는 거예요. 면세점 가가 너무 좋더라고. 이거 아세요? 지방시 색조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나만의 색조 장인!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코렉터예요. 코렉터. 와 진짜 코렉터 중에서 탑티어. 홍조 붉은기에는 그린, 누렇고 다크닝 있는 피부에는 블루, 그리고 이 연어 컬러가 다크서클 가리기가 너무 좋고. 오늘도 사실은 요거 블루 한번 깔고 나서 다크서클도 얘로 커버를 했거든요. 팁이 작지가 않고 큼직큼직해서 얼굴 전체 바르기도 좋아서. 제형이 진짜 명품이더라. 원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중에 건조해지거나 두껍게 발리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체빛이나 핏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창백해지는 느낌. 와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살짝 두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섞어서 발라도 되고 비비크림 섞어서 발라도 되고. 이거는 연어 컬러, 그린 컬러.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두드리고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잘 되니까 가장 쓰기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가 55,000원이거든요? 근데 면세에서 33,000원. 그래, 두 개 살 간격에 세 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블루만이라도 한번 꼭 사보세요. 쿠션. 직업템이라서 그만할까? 유튜브에 오에라 하면은 내 콘텐츠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에라에서 소자를 너무 좋아해. 아
실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국내 쿠션, 아 해외 쿠션 다 통틀어서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쿠션 고급스럽다라는 얘기를 늘 들을 거예요. 이게 좀 명품 쿠션의 맛, 그리고 이 조약돌 같은 약간 묵직한 맛이 있거든요. 쿠션은 점점점 얇아지고 있고 그 얇아진 쿠션 가운데서도 그 표현이 저는 무기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급스러워요. 아 근데 좀 단점이 있어. 리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리필을 따로 살 수가 없어. 케이스만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설화수, 디올 이렇게 박아져서 나오는데 얘는 그냥 평범한 느낌. 그래 너네 설화수 디올 샤넬 해. 나는 오해를 할게. 너네 다 해. 힘을 빼고 만들었는데 스킨케어 기반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참 좋아요. 플렉서블한 입자라서 어려운 쿠션이 아니라 그냥 쉽게 쓱쓱 바르면 되는 쿠션. 코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된다. 커버력이 완전 고커버는 아닌데 입자가 워낙 곱다 보니까 모공이 도드라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뭐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쉽게 쓱쓱 발라요.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갖고 다니는 수정용 쿠션으로 너무 좋아요.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밀착력도 설화수 에어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커버? 이 정도의 얇기? 그러니까 정말 속광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이 고급스러움. 얼마 정도 사셨어요? 면세가 궁금하다. 정가가 10만 5천 원이잖아요. 면세가 8만 1천 원. 말해도 돼요? 같은데? 같은 데 같은 거 맞아요? 우리 마켓이! 더 싸네. 비밀이야. 오에라의 가장 베스트셀러는 내가 너무 홍보대사가 돼서 그렇지. 잠깐만요. 광고 한 번도 없어. 그냥 내가 샀잖아. 내가 내돈내산해서 VIP가 됐잖아요. 같이 엠버서. 맞아. 패키지 정말 고급스럽죠. 뭐 사람 좀 생각나지 않나요? 약간 스위스 퍼펙션이나 라프레리. 오에라 처음에 런칭할 때 라프레리 런칭 설계한 박사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되게 제형도 비슷하고 라인업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캘리베르트 뭐냐면 퍼스트 에센스예요. 세안하자마자 바르는 에센스. 미백 성분들 위주, 그리고 펩타이드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요. 딱 퍼스트 에센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제형인데 흡수가 정말 빠르고 그러니까 끈적이지 않는데 쫀쫀하게 피부를 다져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것들이 정말 찰떡같이 먹는 그 향도 스파랑 그 우디한 향이랑 같이 되는 향부터 시작해서 제형 효과까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세 번 정도 펌핑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닦아줘요. 두 번 쓸 때는 레이어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진짜 호화스럽긴 하다. 근데 확실히 두 번 쓰면은 그 안까지 이렇게 촥촥 붙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 쓰잖아요? 더 이상 뭔가 안 발라도 될 정도. 텍스처 너무 좋아. 정말 고급스러운. 그때 추가 구성에 작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네, 네. 뭐라고 DM이 왔냐면 소사님 저 그거 샘플 주신 거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것도 마켓에 주면 안 돼. 피부가 다르다는 걸 아니까 이게 정가가요 37만 5천 원이에요. 가격이 면세점마다 다른데 뭐 30만 원대 초반도 나오고 20만 원대 후반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괌에 여행 가면서 엄마 뭐 사다 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야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사오기만 해봐 막 이래. 그랬더니 아 그거 면세점에서 오해라 리얼 진짜 거의 일본 가서 사고 팝업스토어 가서 사고 면세점 가서 사고 그냥 어디 나갈 때마다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다려 다 라지만 샀잖아. M 사이즈잖아. 아니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일본 현지보다 면세점가가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행가서 정말 잘 메고 다녔어요. 사이즈 딱 좋더라고요. 브랜드 이름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줘요. 아 예. 제가 진짜 주구장창 샀던 보렌체인 가방입니다.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소재가 진짜 좋아가지고 정말 짐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튼튼하다는 거. 이게 완전 로프줄. 한쪽에는 포켓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다. M 사이즈 정가가 62,000원, 면세점가 43,000원. M 사이즈까지 샀으니까 그만 살게요. 됐죠? 셀린느 모자를 한번 사고 나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캡 모자가 이장님 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해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머리통에 맞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인터넷 면세점에서 가격이 너무 좋아서 사면서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아미 제품이 여기가 짧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 진짜 이장님 될까봐 얼마나. 근데 괜찮아요. 너무 잘 샀어. 이 모자가 가장 시그니처 모자 중에 또 하나인데 찐청은 많아요. 근데 연청이 딱 바로 개슬했거든요. 흐물거리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지금 각이 어느 정도 있는 칭
길이도 딱 괜찮은 편. 우리나라 여성분들에 맞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조절이 돼요. 완전 짱짱했고 너무 괜찮았고 남녀 공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 참 괜찮았다. 그리고 조식 먹을 때 있잖아, 왜 세수 안 한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쓰기 너무 괜찮고, 약속이 있는데 아 너무 귀찮고 꾸미기도 싫어. 근데 그럴 때 많이 대충 나온 것 같지 않은 느낌? 데님이니까 기본티도 잘 어울리고. 근데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24만 6천원이 정가, 40% 137,000원. 잘 샀다. 얘는 진짜 주구장창 뽐을 뽑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발몽의 프라임 리뉴잉 팩이에요. 비싸니까 10년에 한 번씩 사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컨디션을 확 올려주는 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언제 좋다라고 느꼈냐면 결혼식 전날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자마자 얘 한번 바르고 닦아내고 화장 받으세요. 이거 다 주지 않고 관리받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막. 지금 이거 얼마나치예요? 제형은 크림인데 묽은 크림의 제형이에요. 향 너무 좋다. 카에서 맡았던 따크. 얼굴에 모닝팩으로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로 살짝만 닦아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리뉴잉팩은 대체 불가인 것 같아. 그 어떤 팩도 이 정도의 애프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RNA, DNA, 세포 활성화 성분이 들어가고 펩타이드까지. 피부톤이 확 갑자기 업이 되거든요. 미세하게 다이아몬드 펄가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저희 펄가루 안 써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타늄 옥사이드, 유로 성분이 들어갑니다만 이 자체로. 그래서 얘를 메이크업 베이스로 진짜 얇게 깔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광 같은 그런 느낌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사면 돼요. 정가가 56만원. 기절해. 그래도 면세에서는 35만원. 피부에 애프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은 유일무이야. 내가 한번 전화했잖아. 이거 펄 들어갔나요? 왜 이렇게 피부가 빛나죠?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해야지. 저희 구독자님. 그게 나의 영업 방식이야. 이걸 이제야 뜯네. 역시 면세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사야 된다. 화장품? 이 샴페인이 여자들이 참 사랑하는 샴페인이에요. 마리 앙뚜아네트, 마릴린 문로의 바로 그 샴페인. 파이퍼 하이직이라고 하는 샴페인 브랜드입니다. 원래 시중에서 그냥 리커샵에서 사면은 세일하고 뭐 행사해도 30만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면세점에서는 10만원대 후반에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꽃향, 화이트 플라워, 열대 과일 향이 막 나다가 스모키하게 뒷맛이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반전의 그런 향. 레어 2013 이 샴페인이 크리스탈같이 맑으면서 좀 쨍한 맛도 인기로 유명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리다라는 표현. 그래서 점점 숙성이 되면서 맛도 올라가고 가격도 더 올라간대요. 얘는 꼭 사야 되는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후에 깔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아, 면세점가가 계속 변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갔더니 신세계 면세가가 정말 좋아요. 신세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광고 아니. 가격 비교 다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저는 이 가격 안 나오는데요 하신다면 당연히 통신사 할인이랑 내고 포인트 적립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꿀팁. 안녕.